안녕하세요. 수산 용어의 뜻과 효과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프로그램 바닷말 나들이 시간입니다. 오늘 알아볼 용어는 멸치 채배입니다. 바다에 서식하는 물고기 중 먹이사슬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지만 가장 개체수가 많은 어종 멸치. 멸치는 우리나라 전 연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배오리, 흘림걸 그물, 들망, 소대망, 번연망 등 다양한 방법으로 멸치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멸치잡이 방법 중 오늘은 암초가 많은 제주 해역에서만 유일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멸치 채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채배는 그물이 달린 채를 배의 우측에 붙이고 불빛으로 멸치를 유인해 떠서 잡는 어선을 말하는데요. 달구지, 들것, 목독 따위의 앞쪽 측면에 댄 긴 나무나 막대기를 뜻하는 채의 제주방언인 채대와 배를 합쳐 멸치 채배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이런 채배로 멸치를 잡을 땐 커다란 수건 모양의 그물 입구가 뱃머리 쪽으로 향하도록 수면에 펼쳐놓고 뱃머리에 달린 집어 등으로 멸치대를 그물 위로 모은 후 채로 떠서 어획하는데요. 이렇게 그물을 채취물 밑으로 이동시켜 올려잡는 방법을 바로 분기초망어법이라고 합니다. 멸치는 불빛을 잘 따르는 주광성이 강한 어류이기 때문에 등이 달린 채배 한 척으로 조업이 가능했던 거죠. 하지만 멸치 채배 조업 시 반드시 필요한 집어 등을 유지하려면 붓잡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기술을 보유한 선원이 필요한데요. 이로 인한 인건비의 부담과 바람이 불면 등이 흔들려 조업 효율이 감소되는 문제점으로 채배는 점점 우리 주변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바닷말 나들이, 오늘은 제주 지역의 전통 멸치잡이 어선, 멸치 채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화면을 통해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민족의 전통 어법 중 하나인 멸치 채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어업 문화 사라지지 않도록 지키고 계승하는 것이 좋겠죠?